연휴도 다 끝나고 본격적인 스프링 캠프 준비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10개 구단 스프링 캠프 뭐 어떻게 준비하나, 그리고 어디로 가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한번 좀 가볍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지난해 일본과의 그 경제 네, 문제로. 장소가 많이 네,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막 거의 다 모였었죠. 네, 이제는 예전만 해도 최근 이제 수년간 그랬었는데 전지 훈련지가 이제 미국 또 호주로 많이 좀 바뀌었고 삼성 라이온즈만 기존 오키나와 온더사에서 계속 이제 네. 전원 캠프를 치르게 되고 LG는 1차 호주 그 2차 이제 일본 오키나와로 가게 됩니다. 또 두산은 역시 또 호주 그리고 또 일본 미야자키로 가게 되는데 자 일단 뭐 미국 호주로 가니까 비행 시간은 좀 길어졌다. 그죠? 비행기 값도 좀더 많아지지 그렇죠. 예, 비용이 조금 않았을까? 올라갔다. 또 올라가고 그래서 뭐 네. 그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간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죠. 시차도 있고 그래서 선발대로 몇몇 선수들이 먼저 떠난 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훈련의 질은 그죠? 최근에 오키나와 계속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날씨로 치면은 네. 호주는 조금 이제 덥다는 제일 얘기도 덥죠. 네. 있는데, 대신 호주는 시차가 이제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네, 미국은 네. 날씨는 최고인데 이제 네. 시차가 있고 이동 시간이 이제 더 길다. 네. 그렇습니다. 연습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뭐 기회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스케줄을 소화하는 부분에서는 또 미국하고 호주가 조금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고 이제 올해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호주 산불 그리고 중국은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때문에 좀뭐 난리가 난 상태인데 각 팀들도 여기에 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좀 순서대로 한번 좀 짚어볼까 네. 합니다. 먼저 두산 팀, 우승팀인 두산은 이제 호주로 떠나는데, 그 네. 질롱 코리아가 이제 시즌 중에 쓰는 경기장을 쓰더라고요. 저도 갈 예정인데, 네. 네. 처음 가보, 두산도 처음 가는 데라서, 네,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또 환경이 괜찮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지금 가장 큰 이제 걱정거리가 산불이었잖아요. 근데 네. 더운 게 문제다. 더운 게 문제다.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엄청나게 두산이 좀 많이 더웠다고 40도. 40도까지 예. 올라갔었다고. 그때는 근데 그 블랙타운에서 멀지 않은, 그 시드니에서 멀지 않은 네. 곳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기 남쪽이죠?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불길은 많이 이제 잡히고, 그 호주가 원래 지금 시기가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크게 영향은 아마 없을 것 같다. 네, 23일 날 이제 선발대가 들어갔었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고 이제 훈련의 지장도 많이 없었다 그러니까 좀 더운 게 문제인데 산불 걱정은 좀덜 하셔도 되겠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두산 같은 경우도 신인은 또한명또 합류를 했네요, 그죠? 2차 1라운드에 이제 두산 포수 장규빈 선수가 들어갔는데.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신인들 같은 경우는 많은 팀들은 만 4명까지도 있던데, 그죠? 4명 정도까지도 있고, 근데 10개 구단에 이제 신인들이 총 18명이 이번에 캠프를 합류를 하게 됐고, SK하고 KT가 4명씩, 근데 NC, 롯데, 삼성은 한 명도 없더라. 예, 두산은 한 명. 네, 그렇습니다. 두산도 근데 신인, 완전 순수 신인은 이제 장규빈 선수밖에 없지만, 좀 이렇게 젊은 20대 초반 그 투수들이 좀 많아요. 김태형 감독이 이번 캠프에서는 좀 눈에 띄는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새로운 투수들을 많이 발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이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두산이 28일 오후에 캠프 명단을 발표했는데 조금 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허경민 선수가 이제 캠프에 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네. 훈련을 하다가 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1차 명단에서 좀 탈락이 된 부분이 변수가 있지 네, 않나. 갑작스러운 문제죠, 그죠? 한 3주 정도 재활을 한다고 네.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습 경기는 뭐 지금 호주에 있는 팀들이 LG 또 롯데가 있긴 한데 거리가 좀 거리가 멀어요. 만만찮더라고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그 롯데랑도 자동차로 7시간 네. 거리고요. 그다음에 LG랑은 더 멀더라고요. 그래서 그세 팀이 좀 교류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호주 올스타팀과 네. 이제 두 차례 연습 경기를 하고, 또 자체 청백전도 몇 차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미야자키 넘어가면 일본 팀들하고 또 경기를 연습 경기를 좀할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좀 돌린 것 같습니다. 가장 좀 환경적인 부분에 걱정이 되는 팀은 이제 키움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제 키움이 대만 가오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뭐 연습 경기는 자체 청백전 두 번, 대만 프로팀하고 연습 경기 6번, 뭐 이렇게 뭐 1, 2급 통합 연습 경기 또한번또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대만에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확진 환자가 나온 상태예요. 나온 상태라서 선수들이 안전 수칙을 좀 강화를 했다 그럽니다. 이제 방하고 운동장에 손 소독제를 좀 배치를 한다 그러고 휴일에는 외출을 당분간 좀 자제시키고 부득이한 네. 시에는 좀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하고 사람 많은 장소는 좀 피하도록 선수들에게 공지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손을 씻을 때는 무조건 30초 이상을 씻어야 네.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그쵸.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정말 건강 문제에 예민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이 폐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절대 쉽게 보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심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군 팀이 그 대만에 가는 팀은 이제 키움밖에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2군 캠프가 대만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좀 그 키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팀들도 지금 신경을 되게 써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또 확진 환자가 나와서 네. 지금 뭐 아시아 전체가 좀 난리가 났는데 아무튼 별탈 없이 잘 지나가기를 또 네.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은 좀 나눠서 가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출국을. 네. 지금 뭐 29일 날, 30일 날, 31일 날 이렇게 좀 나눠서 가는데 네. 본지는 31일 날 출발을 하더라고요. 네. 네. SK 와이번스 같은 경우는 29일 이제 애틀랜타를 거쳐서 플로리다 항상 가는 그렇습니다. 그 장소인데요. 네. 네. 지금 뭐 그 가면 또 김광현 선수 그리고 또 류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하고도 네. 또 부딪히게 되고 거기에서 또 플로리다 쪽에 또 기아도 있죠. 네. 네. 기아도 또 있게 되고 한데 지금 좀 눈에 띄는 부분은 네. 야 이게 지금 많습니다 신인이 그죠? 네. 오원석 선수. 야타코 자완 투수죠. 그리고 또 김성민 선수 2차 2라운드 자 경기고의 내야수인 김성민 선수 그리고 또 성균관대의 외야수인 유호승 선수 그리고 네. 동국대 또 최지훈 선수 이렇게 또 4명의 또 신인이 또 합류를 해서 같이 또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윤경혁 감독 같은 경우도 작년에 너무 좀 아쉬웠잖아요. SK가 맞아요. 예, 네. 굉장히 힘든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시즌을 보냈는데 아무튼 이번에 캠프가 좀 더 중요해졌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그 훈련장에서 만나게 될 김광현 선수 뭐 그 그림이 어떨지 좀 네.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LG 트윈스인데요. LG도 호주로 떠나는데요. 일단 네. 1차 캠프는 이제 호주 블랙타운 네. 작년에도 했던 장소고요. 네. 거기서 치르고 네. 이제 일본 오키나와로 넘어가서 네. 2월 말에 이제 실전 위주로 좀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인은 이제 김윤식 선수, 네. 네, 투수죠. 광주진흥고. 그리고 내야수 손호영 선수, 자, 시카고 컵스에서 이렇게 왔는데. 네. 자,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지난주에 좀 시드니 이쪽에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산불 영향이 뭐 지금은 많이 좀 잦아들었다고 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LG 같은 경우는 산불보다는 네. 좀 카지노를 더 조심을 네. 해야 된다. 지난해 카지노 때문에 네. 그냥 곤혹을 치렀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차명석 단장이 이번에 또 신신 당부를 하더라고요. 네. 사건 사고 발생하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고 뭐 만약에 고행연봉 선수가 또 사고를 친다 그러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 그리고 또 문제를 이미 이제 12월 말에 일으킨 B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폭행 혐의죠 B 네. 선수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합의를 마쳤어 네. 지금. 일단은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고 KBO에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28일 날 KBO 쪽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번 주에 네. 이번 주 안으로 상벌이를 연다고 합니다. 본인한테 빨리 좀 경위서를 받고자 했는데 제출이 좀 늦어졌대요. 네. 늦어져서 본인 또 변호사도 선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불러서 출석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라 네. 소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벌이를 그래서 열게 됩니다. 상벌이를 열게 되면 결과를 보고 LG 구단이 추가 징계를 네. 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LG도 뭐 김지용 선수, 정근우 네. 선수, 정찬원 뭐 이런 좀 박용태 선수도 그렇고요. 좀 네. 미리 가서 몸을 만들고 있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지금 뭐 벌써 한 8명 가 있고 네. 8명 가 있는데 이 선수들 지금 가 있고 또 트레이너 네. 또 대동을 해서 지금 미리 좀 훈련을 좀 하고 있죠. 자율 훈련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재활 플러스 자율 훈련. 네. 네.
NC 다이너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항상 가는 데예요. 네. 애리조나에 있는 투손이라는 장소인데 NC도 좀 이번에도 KT, 뭐 SK 이런 팀들이랑 연습 경기를 자주 그렇습니다. 많이 잡았더라고요. 네. 일정을. 네. 또 뭐 시애틀하고 애리조나가 또 메이저리그 팀들, 네. 또 스프링 캠퍼 치르고 있는 이 팀들하고도 연습 경기를 좀 치르는데 신인이 없어요, 그죠? 왜 신인 선수들을 한 명도 안 데리고 갈까요? 그건 뭐 돈이 없어서는 아닐 건데 이번에는 좀 확실히 캠프 규모를 좀 축소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NC가. 조금 네. 차이가 조금 있다. 보통은 이제 김경문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좀 많이 데려갔었잖아요. 네, 가서 네, 이제 네. 캠프 내에서 돌려보내시고 그렇습니다. 네. 뭐 자체 경쟁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또 몇 명 이렇게 돌려보내면 이제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또 바짝 긴장감이 그렇죠. 고조가 되면서 네. 막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효과도 노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약간 좀 다릅니다. 효율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KT도 NC와 바로 인근에 있는 네. 네, 경기장을 사용하는데요. 애리조나 투썬에서 이제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NC와 달리 또 네 명의 또 그죠 신인들이 또 합류를 하는데. 이 소형준 선수 말입니다. 유신공. 눈에 띄는 선수죠. 예. 네. 5선발 후보로 한번 지켜보겠다. 네. 그건 이승용 단장도 또 이강철 감독도 같이 유심히 지켜보는 선수인데 결국 뭐 스프링 캠프에서 본인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예. 보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날씨는 굉장히 괜찮으니까 애리조나가 네. 그렇죠? 기아는 이번에 캠프 장소를 바꿨더라고요. 플로리다 간 거는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이라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예, 플로리다. 근데 네. 기아가 이제 윌리엄스 감독 체제로 네. 첫 이제 캠프를 치르게 되는데 윌리엄스 감독 물론 뭐 가을 마무리 캠프에서 이미 선수들하고 같이 합을 좀 맞춰봤죠. 맞춰봤고 네. 그때 마무리 캠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유망주 선수들뿐만 아니라 베테랑들도 뭐 자발적으로 합류를 해서 또 훈련을 하기도 했는데 예, 아무튼 저 국내 팀들하고는 연습 경기가 없다 그러고 네. 또 독립 리그 팀들하고 주로 연습 경기를 좀 많이 좀 갖는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정혜영 선수죠? 예. 정혜열 코치. 예. 네. 1차지명 정혜열 저 코치, 네. 정혜열 코치의 또 아들인데 예, 광주이고 그죠? 약간 기교파라 그러죠? 기교파라 네. 그러더라고. 근데 굉장히 저 컨트롤 자체가 좋아서 네. 그리고 조금 더 다듬으면 구속도 좀 올라올 것이다. 또 체격이 워낙 좋아요. 키도 크고. 네. 예,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네.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또 김기훈 선수, 네. 그죠? 뭐 와 괴물 신인이다 이러고 선동열 감독께서 어우 야 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네. 했는데, 하여튼 뭐 정혜영 선수는 또 한번 또 윌리엄스 감독한테 네.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네요. 기아도 이제 세 명의 신인 선수들이 이제 캠프 명단에 합류를 하면서 네. 좀 젊은 선수들이 좀 활력을 많이 좀 불어일으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캠프에서. 네. 유일하게 일본에서 1, 2차 캠프를 모두 다 치르는 삼성 라이온즈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좀 캠프를 준비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약간 좀 뭐 자제했죠. 보니까 네. 이게 캠프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마치 금지어처럼. 네, 금지어처럼 네. 캠프에 관련된 뭐 이런저런 네. 어떤 그런 외부적으로 발표도 전혀 안 했습니다. 네. 왜? 일본으로 가니까. 그냥 계약이 돼 있는 그냥 일본으로 가니까. 근데 삼성은 뭐 워낙 시설에 오랫동안 투자해놓은 것도 많고 또 삼성이 쓰는 그 구장의 시설이 다른 어떤 데보다 대체하기 좀 힘들 만큼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실내 연습장도 있어서 거기 이제 비가 와도 네, 그렇죠? 굉장히 거의 편하게 뭐 훈련을 할 수 있죠. 훈련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온라손에서 계속 치르던 그 캠프를 또 치르게 되고 또 일본 팀들하고 또 연습 경기도 갔고 또 청백전도 합니다. 하는데 네. 글쎄 뭐 청백전 두 번, 일본 팀들하고 다섯 번, 그리고 LG, 네. LG 트윈스가 이제 2차 캠프로 오게 되죠. 네, 오키나와로. 네. 그럼 세 번 또 맞붙는다. 근데 신인은 없어요. 신인은 없는데. 하여튼 뭐 삼성은 지금 좀 막 다 긴축 재정이에요. 네. 긴축 재정이고, 물론 뭐 눈에 띄는 신인이 없어서 그런 것다기 보다, 신인을 꼭 뭐 이렇게 눈에 두면서 보다는 기존에 좀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이 선수들한테 조금 더 집중하고 신인들은 또 신인들 나름대로 또 몸을 만드는 것이고. 네.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신인급 선수들이 있으면 지금은 만약에 명단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중간에 합류하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보고 네. 뭐 딱 보고 아 이군 이제 코칭 스텝에서 이 선수 추천을 하게 되면 또 1, 2군도 바꾸기도 하고 또 1군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네. 시즌 그 캠프 중에도 그런 변화는 두거든요. 네. 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다른 네. 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대체 애리조나의
훈련장소를 어떻게 구했냐. 다른 팀들도 이제 애리조나 가고 싶어 하는 팀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요즘은 그 구장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해냈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피오리아에서 쓰기도 했는데 미리 가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하나는 네. 좀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하나 구단 내부에서도 아 운이 좋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는 선수는 이 신인 세 명 중에서는 신지우 선수죠. 네. 북일고 신경현 코치의 네. 또 아들이기도 한데 뭐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진다 그래요. 빠른 공을 던진다 그러고, 또 남지민, 한승수 이렇게 또 선수들이 또 있기도 한데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 거고 작년에 하나가 또 캠프의 신인들을 데려가고 그죠? 네. 그리고 또 권혁 선수 같은 경우는 갑자기 2군 캠프로 가라 그래서 본인이 좀 반발을 하면서 네. 방출 요구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결국 또 두산으로 네.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 캠프가 진이는 의미는 그만큼 좀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수들 본인한테는 중요하죠. 상당히 네. 중요하고, 특히 신인들한테는 이것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또. 사실 좀 젊은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는. 네. 네. 근데 하나는 뭐 지난해 데려갔던 신인들은 뭐 꽃이 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노시안 네. 선수라든지 조금 더 성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도 조금 아쉬움은 있었죠. 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팀은 롯데인데요. 롯데도 호주 이 애들레이드 지역으로 가는데 여기로 가는 건 처음이래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 공교롭게 애들레이드에서 그 롯데가 쓰게 될 그 구장 이름이 자이언츠 스타디움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좀 우연의 일치로. 네. 자 자이언츠. 아 여튼 뭐 롯데 자이언츠에는 이번 스토브리그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 그죠? 네. 네 뭐. 스토브리그에 뭐 그런 기사들도 있던데요. 뭐 최후의 승자다. 최고 승자다. 롯데가요? 네, 롯데가 네. 최고 승자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승민규 단장의 시간이 가고, 네. 이제 허문회 감독의 이제 시간이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제 1, 2차 캠프 호주에서 치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청백전이 꽤 많습니다. 네. 그죠? 꽤 많고, 뭐, 애들레이드 자이언츠 팀하고, 네. 또 국내 팀하고는 경기를 가지지 않습니다만은 신인은 없어요. 네. 네, 이번에 신인은 없습니다. 그 신인급 선수가 많아요. 이미 이제 봐야 될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죠? 네. 여기 저기 또 다른 데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지역에 처음 가다 보니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뭐 우려 반 뭐 기대 반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게 롯데만 좀 약간 동떨어져 있어서 두산이랑 마찬가지. 두산은 대신 이제 두산과 LG는 2차 캠프를 그래서 그 일본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실전 경기 때문에. 근데 롯데는 2차 끝까지 호주에 있어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전 경기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자체 성백전만 해야 되는 상황. 내부적으로 뭐 연습 경기도 한번 좀 이 고민을 안 했을 리는 없는 건데 네.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응하고 또 경기장을 빌리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네. 다행히 이제 뭐 이쪽은 애들레이드 쪽은 뭐 산불 영향 거의 없다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저희가 그 스프링 캠프 출발하는 시간 즈음이 이제 저희 야구 기자들도 뭔가 한 시즌이 새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들 이제 이때는 이제 기대에 차 있죠. 네. 자 이제 시작이다. 아 뭐 네. 뭔가 될 것 같고 매번 네. 말씀드리지만 뭐 투수들의 출사표 뭐 올해는 몇 승 하겠다 다 합치면 이제 144승이 넘어서는 그런 경우도 네. 생깁니다. 네. 생기기도 한데 하여튼 뭐 목표란 것은 높게 잡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뭐 누구보다 또 야구 비시즌 동안 기다리셨던 팬들에게는 이 캠프 출발부터 이제 다양한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더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습 경기도 지면 열받더라. 아 이기면 팬들도 좋고 코칭 네. 스텝도 기분 좋더라. 예, 이거 말이 연습 경기지 또 연습 경기만 생각을 할 것도 아니더라. 네. 자,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보실 스프링 캠프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